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멤버 간의 불화설과 해체설까지 흘러나온 걸그룹 카라. 특히 현재 카라의 멤버 3명의 배후에 어떠한 한 인물이 지목되면서 그 의혹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카라 해체, 그 배후설의 진실은 무엇인지 스타뉴스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9일 오전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카라의 4명의 멤버가 소속사인 DSP 미디어 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카라의 4명은 소속사 측의 활동 강요와 인격 모독 등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며 앞으로 DSP 미디어와 함께 일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DSP 미디어 측뿐만 아니라 카라의 멤버인 박규리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으로 접해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라의 법률 대리인은 리더 박규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회사의 법무법인의 위임을 하신 거는 네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위임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특별히 뭐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서 그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박규리가 카라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냐며 카라 멤버 간의 불화설까지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그날 오후 카라 4인에 속해 있던 구하라가 박규리와 함께 DSP 측에 잔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카라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 계약 해지 통보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은 신뢰 상실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한 것은 물론 카라를 이용해 일본 활동의 매출액과 쇼핑몰 이득 등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DSP 미디어 측은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카라의 3명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뭐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 없으면 뭐 10개월 동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렇게 왔을 리가 없죠. 하지만 다음 날 카라 3인은 입장 발표를 통해 DSP 미디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5명의 카라가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사는 그 다음 문제라며 달라진 뜻을 전했는데요. 현재 카라의 멤버와 카라의 멤버들의 부모님은 카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회사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매니지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에 그 역할이 있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한편 사건 초반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카라 해체 배후설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니콜의 모친과 음식점을 동업 중인 제이 씨는 한 영화사의 부사장으로 음반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카라와 접촉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 카라 해체 배후설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이 씨와 니콜의 모친이 이를 적극 부인한 것은 물론 영화사의 대표 역시 음반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는데요. 이에 코어 콘텐츠 미디어의 김광수 대표는 카라 3인이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기 위해 팀에서 이탈한 것이라면 가요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제작자 연대는 카라 사태의 본질은 소속사의 잘못으로 인한 신뢰 관계의 문제라며 일부 카라를 둘러싼 영입 경쟁과 배우 세력의 존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혀 김광수 대표와 의견 충돌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카라 멤버 5인이 카라 존속의 뜻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해체설까지 시달렸던 카라가 함께한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회사 측과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돼 앞으로도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